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편상식 금융상식의 고민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D-Day 100일을 맞아서 여기에 삼행시 지은 것들을 갖다 쭉 봤는데요. 15분 제가 선발해서 호명해드리고 축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니스 합격 갑니다. 파란 꽃, 파란 하늘처럼, 투엄맘, 키낭, 콩나물콩, 짱짱, 인꽃, 샤인머스켓, 뿡뿡투, 빅토리아, 뚱이땡이, 고의의 별, 강간 이렇게 해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보다가 참 인상 깊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었는데 여기에 닉네임 짱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상통이라고 하면서 우편상식 관련해서 학습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등기로 취급하는 상품권, 통하면 통화등기로 취급하는 현금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보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100일 남았는데요. 100일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긴 게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킬 수는 시간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비록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도 계속 공부 중이지만 내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과정을 충실하게 잘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서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 꼭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또 계속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상식 강사 이종학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100일 남은 기념으로 100일장 같은 걸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15분 당첨자 발표를 좀 해드려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좀 탈락하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추억으로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진우맘님 좋은 날 싫은 날님 정은님 윙치님 우정백님 엔젤님 에치에초님 씹어먹었다님 민수진님 메루치볶음님 메로님 도리토스님 슈아님 그리고 이니6316님 간빠이님. 네, 제가 잘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뒤에 영어는. 15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 뭐, 올려주신 글들 다 멋지지만, 메르시복금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유상통에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통. 통장의 우체국 이름으로 돈 들어올 날만을 기대하세요. 네. 우리 합격을 기원하는 아주 좋은, 삼행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엔젤님. 비슷한 얘기긴 한데 조금 차원이 달라요. 유독 집중이 안 되고 멘탈이 탈탈 털려서 포기하고 싶은 날이면 상상을 해본다. 유니폼을 입고 우체국 창고에 앉아있을 내 모습을. 통통하니 잘 어울리는군. 필기시험 합격하면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나머지 분들도 다 한 번씩 읽어드리고 싶지만 뭐 시간 관계상 네.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제 100일 남았다 그러는데 숫자로 100일이라는 게 뭐 어제의 하루나 오늘의 하루가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 딱 잘라내 주는 거 선을 한번 그어줘서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먹고 열심히 하다가 또 잠깐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100일이래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100일이라는 것을 계기로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 신발끈 다시 묶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계기로 잘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라도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옹사 김종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100일 남은 여러분들 격려하고자 진행한 D100일장 삼행시 이벤트 선발되신 분들 축하 메시지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선발되신 분 아이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화연님, 합격 하오하오, 코르키아님, 조프린님, 그리고 요나요나님, 그리고 오달콤님, 삼다수님, 빈첸시아님, 아파트 이름 같죠? 박소맘 합격님, 그 다음 린닌 마미님, 뚜바니님, 그 다음 두콩님, 동찬님, 나리나리님, 꼼채님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삼행시 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패드에 있는데 한번 보면 유! 유레카! 유쌤의 커밍 수업! 얘가 쏙쏙되네! 삼! 삼강청자처럼 고운 조우쌤의 얼굴 제가 곱나요? 매일 보고 싶구나! 질립니다, 매일 보면. 통! 통상 우편물 다 마칠게요. 민석 종아쌤에 대한 감사한 마음 하트.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지치죠? 힘들죠? 여러분 불안할수록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화기 나옵니다.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게 지름길이다. 지금 정석대로 이론 보고 문제 풀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혼자 공부하면 망합니다. 꼭 수업 듣고 무엇이 나오는지 강사님이 얘기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하셔야지 혼자 스카에서 하루 종일 열몇 시간 있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 수업 들으면서 유상통과 함께 혼자 하지 마시고요. 유상통하고 함께 공부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합격하고 합격생들 모임 할 때 그때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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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시험 100일 앞두고 여러분들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진행했던 100일장 이벤트.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정말 재미있는 글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그 중에 몇 분 선발을 했습니다. 자, 닉네임 홍작가님, 햄 당근맛살님, 천안연수원가자님, 이쁜진이님, 윤듀룩님, 윤돌스님, 유수쌤팬님, 시윤우맘님, 새로운시작고고님, 루미케이님, 자, 로렌시아님, 동글럽럽님, 난리님, 테티스님, 2023년 합격할 사람님.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 다 선물 드리고 싶지만, 자, 그 중에서도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되는 몇 분을 선발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듀룩님 삼행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유상통 강사님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상상을 초월한 과목별 난이도. 나 혼자서는 죽어도 못 풀었을 기출문제. 통 모르겠더만 강의 듣고 술술 풀리니 합격이 내 것이로구나. 아, 정말 예, 이 삼행시대로 많은 분들 술술 모든 문제 잘 푸셔서 합격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10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 100일 응원 메시지를 드려야 될 텐데 100일장 이벤트를 했으니까 저도 삼행시로 유상통 삼행시로 여러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운 띄워주세요. 아, 아무도 없죠. 제가 해야죠. 유! 유난히도 힘든 100일이 될 거야. 상! 상상하기도 싫겠지. 하지만 통! 통과할 거야. 너는 계리직 필기시험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달려. Don't worry. Be happy. 화이팅! 유바!